먼저 개회사입니다. 네. 개회사는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조상현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조상현 대표이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대표 조상현입니다.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는 종합일간지 데일리 한국, 그리고 한국의 연예 스포츠지를 대표하는 스포츠 한국, 1964년에 창간돼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종합 시사 주간지가 된 주간 한국, 그리고 골프 전문 사이트 골프 한국, 어린이들의 영원한 벗이죠. 소년 한국일보를 국내 최초, 최대의 뉴스 포털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아이닷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열리게 된 미스 그랜드 코리아 DMZ 세계 평화 홍보대사 선발대회는 데일리 한국 경기본부에서 주관하는 중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하지만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반목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열리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 DMZ 세계 평화 홍보대사 선발대회는 시대적 요청과 흐름에 부합하는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미스 그랜드 코리아 DMZ 세계 평화 홍보대사 선발대회의 모체인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대회는 비폭력과 평화를 모토로 내건 미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어스, 미스 인터컨티넨탈 등 글로벌 빅5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은 단순한 미인대회를 떠나 미용,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의료, 관광 등 뷰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박람회이기도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치열한 지역별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22명의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대회가 미의 축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촉진하는 마중물이자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인 DMZ 내에서 남북한 감시초소인 GP를 10여 개 철수시키려 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DMZ는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DMZ 세계 평화 홍보대사는 앞으로 미의 사절로서 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고 평화 사절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 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 오늘 밤을 멋지게 빛내줄 22명의 본대 참가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참가하신 22명의 예비 평화 사절 분들에게도 행운이 깃드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미디어 네트워크 조상현 대표이사님의 대회사였습니다.